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진주에게 뺏길 거다. 자존심이 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둘러싸고 많은 좀 논쟁이 있었죠. 좀 더 복잡하게 여론이 갈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하게 바다, 산, 섬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유례는 아니고요. 뭐 목포 유달산도 섬과 산과 바다가 있어서 그건 그렇긴 합니다. 네. 재밌는 거 맞습니다. 예, 저는 근데 우주항공청이라든 이런 어떤 지역의 좋은 호재의 효과까지도 진주에게 다 넘어갈 수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도시의 본질적인 매력을 낱낱이 알려주는 진짜 도시 이야기, 도시 직설 홍석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석입니다. 김 박사님, 오늘 다섯 번째인데 오늘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준 도시가 진짜 지금 현재 뜨는 도시죠? 사천 뜨고 있죠. 우주항공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도시, 항공의 수도 사천입니다. 사천이라면은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위치라든지 이런 걸 아직까지 약간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뭐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천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아마 삼천포라고 하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옛날에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해서 지금의 통합사천시가 됐고 요 아래쪽이죠. 남해가 아래 있고 왼쪽으로 가면 여수. 지금 바로 지난주에 답사를 제가 괜히 다녀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통영이 있고 거제가 있는 경상도 쪽의 남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 도시가 현재는 삼천포 사천을 통에 이어서 진주랑 통합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참 말도 말고 살도 많은 상태입니다. 통합이 될 때 많은 통합 다른 어떤 도시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명칭을 둘러싸고 많은 좀 논쟁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는 자기 시 이름을 가져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천시로 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는 작고 군은 크기 때문에 군에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시와 아산군도 아산시가 됐죠. 그리고 도농 통합을 하면서 이름이 예를 들면 과거에 군에서 분리된 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지역은 원래 있던 군 지역으로 예를 들면 문경에서 점촌이 분리됐지만 이제 통합될 때는 이제 문경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커진 어떤 도시 시를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선산에서 분리된 구미 이름 따서 이제 구미로 된다든지 약간의 어떤 지역별 어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곳 사천과 삼천포는 삼천포가 시가 돼서 분리가 됐는데 통합될 때는 결국 이제 사천의 시로 이제 됐습니다. 지금 이 삼천포, 과거에 했던 삼천포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제 이 삼천포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 중에는 좀 싫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도시의 저는 어떤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삼천포가 옛날부터 이름의 회자가 많이 된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부러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지역분들이 싫어하시니까 하지만 좀 반대로 이런 거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곡성 처음에 개봉됐을 때 곡성 구는 사람 처음에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2탄으로 치악산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원주가 처음에 반대하다가 사그라든 게 곡성의 사례가 있다. 어쨌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 지금이라도 삼천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서 좀 독특한 관광 자원을 키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속담은 별로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 95년 도농통합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많은 지역에는 사실은 여전히 여진이 있습니다. 사천포 삼천 경우도 시끄러운 게 있고요. 그 옆에 지금 경남 도청이 있는
창원. 창원도 그렇죠. 창원과 마산과 진해도 여전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천과 삼천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삼천포 측에서 상당히 격렬한 반응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동안 그 지역에 가면 삼천포시를 돌려달라는 식의 플랜카드들이 막 걸려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요즘에 그 여진은 안 끝났는데 진주까지 통합 논의 끼어드는 바람에 좀 더 복잡하게 여론이 갈라질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 나온 얘기가 이게 있어요. 우주항공선, 진주역부터 우주항공청역 그리고 삼천포역까지 만들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이쪽에 이슈거든요. 이거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래 식민지 때 대전부터 진주를 거쳐서 삼천포를 거쳐서 삼천포 항을 개발해서 일본 가는 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성에서 부산 거쳐서 일본 가는 루트, 2가 목포 거쳐서 가는 루트, 제3의 루트가 필요했는데 그 후보가 삼천포였습니다. 삼천포는 두 가지 개발을 해요. 그 시점에 식민지 시기 때. 하나는 삼천포 항 개발 계획을 내놓고 하나는 대삼선 철도 계획을 놓습니다. 지금도 대전과 진주 사이를 답사하다 보면은 그 당시 공산적이 보입니다. 터널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경보속도로 공사할 때 없어졌고요. 근데 그 계획 상태로 끝난 뒤에도 해방 후인 53년입니다. 진삼철도 촉진회를 열어서 결국 65년에 개통을 합니다. 진주, 남문산, 계양에서 사천 쭉 해서 삼천포까지 오는. 이 당시에 철도 잡지를 보면 이렇게 진산을 개통하는데 몇 년 안 돼서 금방 문 닫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철도의 존재 자체가 대전과 일본에 있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끊겨버리고 나니까 대삼선이 아니라 진삼선이 돼버렸고 진주와 사천 간의 뭐 화학비료라든지 군산 목적으로만 한정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 적자가 너무 크게 나서 무너져버렸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하시겠다는 건데 전례를 좀 생각해보시고 수익이 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거 하나. 하나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아까 삼천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 삼천포 일본 루트를 만들려고 삼천포 항 개발 계획을 만들었다고 드렸어요. 요게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41년도 삼천포항 개발 계획 지도입니다. 이런 항구가 있었고 삼천포항이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이 계획은 2000년대 실현이 됩니다.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달라 해달라는 거였는데 하고 나서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삼천포항이 이렇고 진삼선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우주항공선 만드셔도 좋은데 좀 수익 계획은 잘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된 게 이제 그 김천에서 그거는 남부 내륙선. 그러니까 남부 내륙선이 김천에서 성주 통영으로 갑니다. 합천 진주 그리고 통영으로 가요. 통영인데 통영 거제로 가죠. 통영인데 사천에는 여기 아, 아닙니다. 사천 통영으로 갑니다. 진주 막 다음에 막바로 통영인가요? 통영 꺾입니다. 그래서 거제 서쪽으로 들어가요. 사천은 그래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걸 지금 지선으로 하거나 그런 얘기인 건데 지금 남부내륙선도 사실은 예타 문제도 있고 요즘 복잡하거든요. 겨우겨우 지금 공사를 하는 상황인데 한번 수익이 안 나는 걸 확인됐던 노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쉬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천 우주항공선은 남부내륙선에 대해 보면 좀 지선과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예. 그다음에 지금 삼천포 항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사천에서도 보면은 삼천포 항구를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개발하자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준설을 해야지만 항구로서 기능으로서 많이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저게? 사실 목적이 없습니다. 이걸 뭘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항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건데 왜 만들어야 되는가?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새만금 간척하고 좀 비싸다 봅니다. 처음에 서했던 계획하고 목적이 달라져 버렸는데 사업만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안 보이는 상태. 저는 이게 경상도 쪽에서는 이 삼천포 항인 것 같고 전라도 쪽에서는 새만금인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비싼 걸로 이제 대불산단선이라든지 영일마 신항선도 철도는 놓았는데 이제 정치인들 요구대로 했는데 목적이 없어서 한동안 놀리고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인프라 건설이 각종 공약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시민분들이 신중하셔야 돼요. 결국에 지방세 같은 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나갑니다. 저는 이게 전국 답사하면서 만들어 놓고 목적이 없어서 놀고 있는 참 인프라를 많이 봐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한 사례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와중에 국가 기본 인프라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어떤 향후 어떤 그런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면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는데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이 더 안 되고 수도권만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되는 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도 사실은 있긴 있죠. 사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이슈 이벤트가 있습니다만은 이수신 장군을 비롯해서 임진왜란과 많은 또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랄까 임진왜란과 관련이 깊은 곳이죠. 네. 아시겠습니다만 진주전투가 두 번에 걸쳐 있었고 두 번째 진주전투 이후로 일본군의 거점이었죠. 그래서 진주의 거점을 두고 지금의 사천 선진리 외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이제 심아저씨가 들어와서 양대 축을 이루어서 남해안 지역의 일본 측의 해상권을 잡았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꼭 이제 사천뿐 아니라 진주라든지 뭐 거제 이런 분들까지도 봄이 되면 사천 선진리 외성에 많이들 벚꽃 놀이를 오십니다. 사천 선진리 성이라고 하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딱 보면 일본식의 성이 보이죠. 천수각이라든지 둘러싸는 식으로 바다가 보여서 지금도 항구가 있듯이 굉장히 좋은 입시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을 제가 좀 찍어왔는데요. 예전에 일본 성이 있던 위치고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답사 갔을 때 요 근처에 중간 규모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조선소가 문 닫은 상태였어요. 근데 한동안 조선이 위험했다가 다시 살짝 부활한 기미는 있습니다만 이런 중소 규모의 조선소까지 전부 살아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새삼했네요. 예, 조선 산업이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형 어떤 조선사 LNG를 만드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좀 화랑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중소 조선사로 지금 이제 온기가 아직까지는 뭐 다 지난지는 이제 조금 이제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천 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 김 박사께서 하셨습니다만은 또 사천은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투입한 사천 전투로 또 많이 이제 유명한 곳인데 그 거북선을 투입을 해서 외선을 격파를 하는 와중에도 이수신 장군이 그 조총의 어떤 사거리에 이제 들어가면서 부상까지 입은 어떤 그런 걸로도 유명한 곳이 이제 사천 전투가 되고 저게 이제 대방리 구랑이라고 구랑인 거죠. 대방리 구랑. 예, 대방리 구랑이죠. 그죠? 대방리 구랑은 결국은 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인조 어떤 작은 항구 개념으로 배를 좀 숨겨놓기 위해서 특히 예를 들면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는 거북선을 숨겨놓기 위해서 조성이 된 것이죠. 원래 고려 때부터 했던 겁니다. 네. 대방리 구랑이라고 이건 유명한 역사적 유적이니까 가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죠. 아무래도 배를 감추기도 좋고 이 고려 말부터 외구가 이 지역에 설치다 보니까 배를 감추기도 하고 이 바다가 남쪽 바다가 아무래도 열린 바다다 보니까 조수간만의 위협도 있어서 바람이라든지 배를 안쪽에서 수리도 할 수 있게 만든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대방리 구랑을 보시고 이 오른쪽이 이제 삼천포구가 있는 거고 이 멀지 않은 곳에 선진리 외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려 때부터 조선 고려 측이 거점 삼았던 곳들을 고려 말부터 삼포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살고지 않았습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들을 임진왜란 때에도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우리 그 선조들이 참 그 현명했다고 보여지는 곳이 저런 식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배들이 잘 보이지 않게 했고 특히 저기는 이제 해수가 아니라 담수를 넣어가지고 그 해수로 인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굴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을 사전에 상당히 좀 차단하는 그런 또 지혜도 우리 선조께서 이제 선조들께서 발휘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가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또 유적지가 되었는데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사천외성 한번 띄워보시죠. 근데 반대로 이 사천외성은 우리 그 과거 어떤 조선시대 때 좀 또 슬픈 역사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유재란 때 대표적인 외성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결국은 이제 울산외성, 순천외성, 사천외성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진해 온천외성도 유명하죠. 예. 저 사천외성에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조명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는데 그 심아제군의 역습에 의해서 폐퇴를 하면서 또 그 폐퇴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어떤 시체에서 코를 묻은 그런 어떤 유적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또 유명한 또 그 설화가 별주부 관련된 설화도 이 사천에 있다면서요. 비토섬이 이제 날빗자에 뭐 토끼토자라고 하는데 이게 별주부 전에 원래 했던 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용왕의 토끼 간이 필요해서 이제 그 거북이가 토끼를 이제 꼬셔서 왔는데 토끼가 이제 용왕에 갔다가 그것을 이제 살기 위해서 내가 간을 좀 말리기 위해서 어디 끌어놨다. 그 거북이를 이제 놀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마치게 되는데 여기 사천의 이 별주부전에서는 그 비토섬에서 토끼가 기분이 좋아서 깡총 뛰고 이제 나오다가 이제 섬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의 그림자로 잘못 들어가서 결국은 토끼가 이제 빠져 죽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이제 토끼가 죽은 곳이 이름이 이제 나오는 월등도, 토끼섬, 거북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섬들이 결국은 그 별주부 전에서 나오는 유래되는 그런 어떤 섬의 지명들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토섬 얘기를 이적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때 한센인 마을이 참 많았죠, 전국에. 지금도 88개의 마을이 있는데 영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천시 네. 사란동에. 여기 분들이 57년에 비토리에 땅을 샀어요. 네. 합법적으로 사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비토리 주민들이 왜 이른바 문둥이가 오냐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른바 사천 비토리 학살 사건이라고 최근에 이게 민주화운동 같은 걸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57년도. 예. 왜 이때 제가 이 마을 답사를 갔는데 네. 보시면은 삼천포 시의 외곽이고 바로 옆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네. 죽은 사람 취급한 거죠, 한센인들을. 그리고 갔는데 이 한센인 마을들은 가톨릭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마침 갔던 타이밍에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찬송가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거 음향 좀 따주세요. 들을 테니까. 참 애잔했습니다. 저 바로 넘어가 비토리인데 합법적으로 땅을 사서 갔는데 왜 문둥이가 땅 샀냐고. 저 화면의 마을이 이제 한센 여기 마을이 앞에 예, 마을이 예, 한센 영복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천 얘기 요즘 많이 하고 삼천포 뭐 항 개발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정공정도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고 여기까지도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한센병 과거에 그 일제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인권이 없던 시대에는 강제로 다 특정 어떤 장소에 강제로 이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라건이라는 곳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 가장 또 대표적으로는 또 전남의 소록도도 이제 있었는데 사천에도 저런 어떤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또 김 박사님 통해서 처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도시는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다 다니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18년에 갔다 온 겁니다. 네. 아직도 있죠. 이렇게 사천에 생각보다 많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천 진주가 통합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효율성을 위해서. 다 각각 너무 작아요. 하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생활권도 같은 도시가 이렇게 감정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양보해야 되는 건 진주죠. 진주 사천 통합도 진주시 측은 계속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천 측이 뭐 카운터파트가 응하지 않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진주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천 측에서는 우리가 겨우 우장군성 따왔더니 진주가 왜 가져가려 그러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도시를 측정할 때 도시 단위로 인구 같은 거 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난해 발표됐던 이 진주 문산지구 택지 개발 이게 이른바 이제 진주 혁신도시용으로 만든 거긴 한데 진주 측에서는 이거를
우장콩청 수요까지 포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천은 거기에 맞서서 자기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택지 개발을 해서 인구를 안 뺏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집은 진주고 직장은 사천. 사천시가 고민하고 있다. 사천 분들은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통합에 진주보다는 조금 소극적이신 게, 첫 번째는 이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되면서도 사실은 지역 간에 많은 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겨우 그 갈등이 좀 봉합이 되는데 또 새롭게 또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원래 또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가 좀 진주이기 때문에 이 진주와 사천이 통합되면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진주에게 뺏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의 좋은 호재의 효과까지도 진주에게 다 넘어갈 수 있다. 좀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천은 지금 통합에 좀 소극적이다. 진주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지역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천이 좀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육 중심 도시인 진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사천으로서는 빨리 주거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 인구들을 붙잡고 싶은 게 지금 1차 목적이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장공청을 만약에 우장공청 왔고, 출퇴근 인구 2만 명. 이 2만 명을 진주에 뺏기지 않는다면 사천이라는 도시 하나로 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죠. 27년부터 분양 시작될 건데 4,392개 가구 규모면 어마어마하죠. 거의 2만 명급이니까 15,000에서. 이 인구만 확보하더라도 사천으로서 큰 겁니다. 사천은 겨우 이제 기회를 만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지역분들이 고민하실 문제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통합 당시 약속을. 근데 안 좋은 사례가 마창진 통합이었거든요. 약속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 얘기라든지 시청 문제 같은 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마산 창원 문제는 도농 통합원은 약간 이제 다른 이제 마진창으로 해서 세 개 도시가 이제 합쳐졌었는데, 사실은 이제 마산이 어떻게 보면 창원보다는 역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원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현재 마산의 분들은 좀 아쉬워하는 그런 게 사실 이쪽 마산 진해 창원에 있던 통합 사례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마산이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창원시로 통합을 하면서 이제 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하나의 어떤 구로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마산 분들, 예를 들면 과거에 있던 마산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이런 어떤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통합 잘못했다고 불만이 많죠. 그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뭐 시설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또 그 지역에 있던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사 문화적인 어떤 자존심이 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천 역시도 진주하고 통합되면 사천은 다 이제 없어진다. 뭐 그런 어떤 우려가 사천 시민들한테 지금 강하게 있어서 진주시장의 그 통합 제안에 대해서 아주 지금 극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비교적 잘 지킨 게 3조 통합.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 때는 비교적 시청 위치라든지 잘 지켰고,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 때는 아주 잘 지켰어요. 이거를 구를 쪼갤 때도 청주시청부터 피자종을 먼저 쪼개야 됐다고. 안에 시가 있었고 밖에 군이 있었는데 그거를 섞는 방식으로 1:1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대로서 보면 구청들이 좀 이상한 데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외곽에 그게 군과 시의 딱 경계적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 반해서 다른 지역들은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통합했다가는 분명히 일단 지역 없어지고 재편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장에서 내보낼 거고, 제가 특정 도시를 언급 안 하겠지만 어느 시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농촌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 도시 커졌을 때 거기다가 이것저것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을 정말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약간 농촌 성격이 강한 지역이나 힘이 약한 도시에 대해서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뼈저리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지난해 올해 사이에 있었던 논란에서는 그 부분들이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예를 들어 증평군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작은 도시는 과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광명이나 구리나 오산 같은 도시들은 작으니까 얼른 통합해버리자 하면 되는 문제인가. 그 탄생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천천히 밟아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1로 협상하듯이 무슨 이게 딜하듯이 한번 낸다는 거죠. 지역민들에게 향수가 커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되는 거다 이거는.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이 사천과 진주를 바라보면서도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제 사천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도시 전체적으로 지금 들썩이게 있는 게 아무래도 항공 우주 산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우주항공청이 지금 최근에 개청이 뭐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경사가 이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역 발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사천이 우주 항공 산업,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적으로는 이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카이가 본부가 여기였죠. 카이 본부가 여기였었고 헬기 시험장 같은 걸 진주에 만드는 식으로. 사천 분들에게는 그게 좀 고무적이었던 게 매번 진주보다 하나 아래라는 취급을 받다가 본사가 사천이고 실험장이 진주가 돼서 약간 기분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주가 통합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라는 게 최근 사천의 입장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일제시대 때부터 사천에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고 또 공군사관학교 및 그 교육 훈련장이 만들어지면서 항공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카이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이 사천이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적인 도시가 됐고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한 80%를 지금 이제 사천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우주항공법이 만들어져서 우주항공청을 어디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크게 두 개 도시가 많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구 분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 또 한 군데는 기업과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사천. 이 두 개 도시가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결국은 기업 중심으로 이 우주 항공청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저 창원 특례시에서 얼마 전 찍은 사진인데 세계 5대 강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브라질도 우주 강국이고요. 하지만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라면 해야 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할 거고요. 사천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창원부터 고흥까지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원래는 대전에 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유력했었는데 사천으로 항공청에 온 것도 그런 부분의 클러스터 형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해 공군에 관련된 핵심 어떤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국가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방위산업이 대호황을 맞기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우주 항공청의 어떤 설립으로 인해서 이제는 방위산업, 항공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주산업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소개시킬 부분 있으면 좀 소개시킬 수 있죠? 예,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사천은 저는 좋아하는 도시입니다만 네. 요즘 진주냉면이라고 좀 붐이 있을 겁니다. 평양냉면, 함경도 냉면 말고 진주냉면이라는 계열이 있어요. 원래 조선 후기 때부터 3대 냉면이라 말했었는데 근데 그 진주냉면은 사실 공무원이 해방 후에 만들어냈다는 게 통설이고 그 원형이 뭐냐 그러면은 사천냉면이라고 하는 설이 있죠. 제가 가게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진주 가는 길에 사천 쪽에 냉면집 유명하게 하나 있는데 그 냉면집의 형태를 약간 응용해서 한 게 진주냉면이고 그 냉면에 이제 고기 전 올리는 그 방식이 사실은 사천냉면인 거죠. 또 그런 정도로 진주와 사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일단 문화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천에 대해서 저는 사천을 최근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사천에서 남해로 빠지는 삼천포 대교 이제 풀네임은 남해의 창선면 그리고 삼천포를 연결한다고 해서 창선 삼천포 대교인데 그 대교를 지나면은
정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대교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바다라든지 섬의 풍광을 보면은 정말 그 시원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또 사천 또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하게 바다, 산, 섬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케이블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유일은 아닐 거예요. 목포 유달산도 섬과 산과 바다가 있어서 그건 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맞습니다. 예, 이런 케이블카는 저는 정말 훌륭한 관광 자원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사천에서 만들어진 대표 먹거리가 저는 하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지포라고 생각합니다. 지포. 왜냐하면은 이 지포는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이제 물고기 이름은 이제 지치 뭐 혹은 또 지고기라고 하는데, 이 지치가 사실은 물고기다운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굉장히 물고기 중에서는 좀 회감으로도 좀 곤란하고 해서 천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사천 시민들, 삼천포 시민들이 그 지치를 가지고 보통의 어떤 물고기를 먹듯이 뭐 탕이라든지 아니면 또 회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레시피를 해서 그것을 말려서 조금 달게 이렇게 건조를 해서 먹는 이런 지포로 이게 개발돼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전국에 이 삼천포 사천의 어떤 먹거리로 유명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천 같은 규모의 도시는 사실은 이 우주항공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기대도 좋을 만큼 파급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있죠. 사실은 지금 카이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또 우주항공청으로 인해 가지고 항우연의 R&D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업화가 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좀 생겨날 개연성도 있고, 특히 또 항공산업의 어떤 MRO 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에 따라서 사천 같은 어떤 인구 규모의 어떤 도시는 이 우주항공산업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앞으로 먹고 살 만큼 그런 어떤 부가치 창출력이 지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관광자원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다른 수도권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천, 삼천포 남해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니까 그것도 작지 않은 그런 어떤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천은 이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지방도시로서는. 우주항공을 겨우 잡아낸 거죠. 카이를 기본 삼아, 마중물 삼아서 잡아냈고, 이거를 최대한 키워나가는 게 사천으로서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나 주변 도시들은 그게 아니라 사천이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창원에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므로 이 들어온 마중물을 같이 잘 살려보자라는 입장인 거죠.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천 주변에 있는 도시들, 특히 진주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만들자, 창원, 사천, 진주, 조금 더 넘어가서는 뭐 순천, 고흥, 뭐 이렇게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논의가 지금 있는 거죠? 있었죠, 사실은. 지난 11월 정도부터 총선 때까지 활발하다가 사실은 저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인용했습니다만, 개청 직후의 뉴스 기사인데요. 진주 문산지구, 지난해 발표된 거죠. 이게 아직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천은 최대한 빨리 택지지구 개발을 해서 인구를 안 뺏기겠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현재 진주와 사천 간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만 명이니까 이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문제긴 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여순광도 마찬가지인데, 공장은 여수하고 광양이 많은데 집은 순천에 있어요. 아무래도 거주 환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천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 측이 조금 더 강하게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뚫고 갈 수 있다 봅니다만, 우주항공청 축하 플랜카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김해시가 걸어놨고 하나는 창원시가 걸었어요.
왜 사천이 땄는데 주변 도시들이 신나하고 있냐라는 불만이 사천에 있습니다. 하천만 가지고 할 때는 좀 과연 그래가지고 파급이 클 것인가. 전 사천은 그렇기에는 약간 미개발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천이란 도시 하나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권역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사천 도시 하나만의 미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천만 잘 살면 뭐합니까? 주변에 같이 잘 살아야지. 그래 봤을 때는 이제 경상남도 측의 논리가 있는 거죠. 같이 나눠 먹자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 신호조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예, 그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천 혼자는. 네, 지금까지 바다와 산과 섬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사천의 경제, 산업, 문화,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천은 항공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 우주 도시로 도약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사천은 우주항공청이라는 그리고 카이라는 먹거리를 얻었습니다. 이걸 잘 가져가면 몇십 년간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혼자 자립적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도시들과 연합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사천과 경상남도 분들의 결정이십니다만 그 결정은 아마 한국이라는 국가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천시의 역사, 산업 그리고 관광의 여러 가지 어떤 자원, 특히 항공 우주항공청의 개항으로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로 지금 뜨는 도시 사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역은 소멸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입니다. 도시 직설 다음 이 시간에도 다른 어떤 도시에 많은 매력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